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6월 29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6월 월말 경마, 금요 경마가 끝났고 이제 토요 경마입니다. 오늘 금요 경마에서는 초반 중반에 아주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6개 경주가 연속 적중을 하면서 뭐 한방짜리도 있었고 뭐 메인 승부 달러박스도 있었고 배당이 다 그렇게 크질 않았어요. 딜딜한 배당이었는데 그 뒤에 후반부 가서 야, 뭐 요상하게 터지는데 그걸 맞추질 못했습니다. 뭐 이런 거는 핑계가 없죠. 제가 실력이 모자라서 못 맞춘 거죠. 아무튼 후반전에 영 맥을 못 추고 오늘 깨졌는데요. 초중반에 그래서 잘 나갔던 게 색이 바랬습니다. 내일은 토요 경마는 선행도 받고 추입도 올라와가지고 완벽한 마무리를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6월 29일 토요 경마 과천 36 7910, 자, 승부처 제주는 23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은 6경주 7경주 10경주, 제주는 3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지만요, 하루 전에, 가급적이면 하루 전에 신청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금하신 후에는 꼭 입금자 성함을 부탁을 드리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3경주부터 시작합니다.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자, 오늘은 대부분 경주가 달러박스 경주로 채택이 됐습니다. 역시나 혼전 경주가 상당히 많은데요. 인기 1위를 의심하는 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 자, 1번 게이트에 조건 좋게 들어간 헤리카신 기수의 1번 가나 파워가 대가리로 팔리는데, 자, 요 놈을 의심을 하면서 들어가는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1번 게이트에서 조건도 좋은데, 어찌된 영문이냐. 자, 이게 나왔냐. 자, 1번 가나파워입니다. 직전 경주에 그야말로 최적전기였죠. 직전 경주에 그야말로 최적전기였다. 쥐어짰습니다, 이것도. 자, 선행을 편하게 가면 괜찮은데, 선행을 가면 괜찮은데, 이 선행을 못 가면 안쪽에서 고로시 될 수 있는 마필이 1번 마 가나파워다. 자, 이제 승군전인데요. 만만치 않은 놈들이 몇 마리 숨어 있습니다. 일단 제일 신경이 쓰이는 놈이 자, 바로 이 6번 마 청계기상입니다. 물론 짧아서 안 되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자, 이게 누가 탔어요? 김옥성 기수가 탔죠. 직전에 헤리카심 기수가 타봤습니다. 이거를 총알이에요. 앞선에 가장 빨리 나설 놈이 바로 청계기상입니다. 그래서 이 1번마 가나파워가 백판짜리긴 합니다만은
자, 이 6번 마, 청객 이상이란 마필이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때문에 1번 마, 가나 파워는 뒤로 돌리고요. 조철의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는 따라와도 되는 앞뒷 방이 다 있는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자, 요놈을 놓고 공략을 한다. 제가 1번, 현장 가면 일대가리 놓고 빵꾸가 쫙날 겁니다. 1번에 대한 불안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예,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죠. 과천 6경주입니다. 과천 6경주. 자,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인데요. 야, 요거 우리 첫 번째 승부처였던 삼경주와 비스코리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2번 최강 타임이 대가리로 팔립니다. 2번 최강 타임이 뭐 전대지 올 대가리성으로 팔립니다. 2번 최강 타임. 자, 이것도 조철이 의심할 구석이 많다. 당연히 요놈을 꺾을 아나짜리를 놓고 들어가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메인. 여기서 상한가 한방좀 초장에 시원하게 한방좀 때려 보겠습니다. 자, 2번 마 최강 타임인데요. 김성현 기수예요. 자, 직전 경주 잘 탔죠? 이번 최강 타임. 어떻게 탔습니까? 선행을 나섰습니다. 물론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직전 경주는 선행을 편하게 나섰기 때문에 김성현 기수가 별로 할게 없었어요. 자, 요번 경주는 선행마들이 또 만만치 않게 버티고 있습니다. 자, 먼저 3번 라운더 클리퍼가 있죠. 7번 해제 여걸도 빠릅니다. 8번 세네비바도 빠릅니다. 이 외곽에서 감고 들어올 세 놈이 이번 마 최강 타임을 가만 냅두질 않을 겁니다. 불안하죠? 기승기수도 불안하고. 리카디 마방에서 자신 있으면 김성희 기수를 왜 태웠겠습니까? 그죠? 부담 중량이 마음에 쓰이고, 부담 중량을 좀 높더라도 기존 기수들을 태우느냐, 아니면 감량 기수를 태워서 좀 감량 이득을 보겠느냐. 조계사가 결정을 하는데, 이번 마 최강 타임의 결정은 바로 감량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번 최강 타임이 직전 경주 선행 가서 이겼는데, 자, 승분전인 요번에 3번 라운더 클리퍼, 7번 해제 여걸, 8번 세네비바. 얘네들이 압박을 하든지 넘어가든지 합니다. 얘보다 빠른 놈들이 분명히 셋 중에 하나는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전개가 나오면 378이 넘어가 버리면 얘는 모래 맞고 헤맬 그럴 상황이 분명히 온다. 승분전에 안쪽 게이트는 잘 받았는데 만만치 않은
도전이 예상이 되는 선행성 마필들 때문에 얘를 대가리로 가는 거는 힘들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번 경주도 역시 따라가도 되는 손취입 전개가 가능한 조철의 대가리. 딴 놈은 못 와도 요 놈은 온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 육경주. 짭짤한 배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육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였고요. 자, 연속 들어가는 메인 승부 7경주입니다. 자, 4군 1400이고요. 핸디캡 레이팅 50점입니다. 자,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역시나 이번 경주는 또 문세영이 걸렸습니다. 라온 시리즈 중에 하나. 7번 마 라온더탑입니다. 7번 라온더탑이 문세영이 탔다는 이유로 요놈이 또 대가리가 딱 팔리기 때문에 찬스가 왔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로 갑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 7경주입니다. 행운의 럭키 세븐. 자, 이 7번 더 7번 라운더 탑을 이길 놈을 찾아야 되는데 자, 7번 마 라운더 탑 최범현이가 탔던 마필이죠. 원래 이게 범현이 자가용이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최범현이가 열심히 타고 입상도 끌어냈고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런데 문세영이한테 넘어갔어요. 전정경주부터. 자, 문세영이가 타고 전정경주에 인기 2위 팔리고 문세영이도 무너졌습니다. 아, 역시 안 되는구나. 근데 직전경주에 달라졌죠. 왜 달라졌습니까? 문세영이답게 선행마들이 덜덜한 틈을 타서 그냥 쏴버렸어요. 선행으로. 선행으로 앞방을 떠버린 라운더탑은 걸음이 더 나았습니다. 선행낫은 라운더탑은 걸음이 더 나았다. 자, 요번 경주 선행마를 또 한번 찾아봐야죠. 얘를 괴롭힐 선행마. 서너 마리가 있어요. 안쪽에 2번마 걸자 그뜸 있죠. 6번마 베스트전사 있죠. 8번마 정성타이거도 감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물론 라운더탑이 선행을 간다고 쳐도 경주거리가 1300에서 1400으로 늘었습니다. 뒷심을 담보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경주는 오늘 승부처가 전부 이런 패턴이죠. 자, 승군전 맞았고 경주거리 늘었고 선행 경합하고 자, 이러다 보면 경합하다 보면 모래를 맞을 수도 있어요. 안쪽에 처박힐 수도 있어요. 고로시 여러 핑계들이 나옵니다. 여러 핑계들이. 그러고도 잘 뛰면 역시 문세영이다. 뭐 인정하고 칭찬해줘야죠. 자, 결론은
7번, 라운더탑은 와도 후착이다. 요놈이 부러질 때를 대비를 해야 되겠다. 자, 이런 게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7번 라운더탑을 뒤로 돌리고요. 이번 경주 역시 조철의 달러박스. 잠재력이 분명히 있고요. 직전 경주 발주가 삐끄덩하면서 아쉬움이 남았던 한 놈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본 잠재력은 이 라운더 탑보다 요놈이 훨씬 높은 것 같다. 발주만 매끄럽게 끊어내면 역상까지 노려볼 수 있는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하셔가지고 두 번째 상한가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후반부 승부처 9경주입니다. 과천 9경주. 자, 국산 3군이고요. 1400 핸디캡, 레이팅 65점. 오랜만에 대가리를 하나 인정을 하는 찍어먹기 승부로 깔끔하게 두 방으로 한번 정리를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자, 3등급 1400이고요. 자, 안쪽에 있는 1번 마 크라운 함성이 대가리입니다. 출주 공백은 좀 있습니다만은 암말입니다만은 상대를 워낙 잘 만났고 조건이 워낙 좋다. 자, 요거는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갑니다.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가는데요. 딱두 방으로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예측권 10장, 한 7장, 3장, 이렇게 나눠서 베팅하면 딱 맞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번 크라운 함성은 대가리다. 4월 14일, 4월 14일이죠. 4월 14일 경주 뛰고 공백이 좀 있었는데 아무런 문제 없고요. 훈련 시 모습도 상당히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뭐 덩어리도 490kg, 아주 이상적인 그런 마필인데요. 식이성 식욕 부진이 좀뜬거 보니까 밥을 좀안 먹은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체중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만 뭐잘 조절해 갖고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식이성 식욕 부진이 7번, 밥을 잘안 먹었어요. 4월 28일. 그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체중만 잘 체크를 해보자. 아주 많이 빠지지만 않았으면, 많이 빠지지만 않았으면 이상 없다. 1번 마 크라운 함성 문세영 기수가 실수 없이 대가리 밀고 들어올 쌍복 대가리입니다. 자, 구경주는 뭐 길게 말씀드릴 필요 없이 인기마 싹 잡아껐고요. 불안한 인기마 필들 싹 꺾고 조철의 주특기 또두 방짜리 때리고 받치기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가는 제 9경주 후반부 승부처에서 뭐 짭짤하게 큰 배당은 아니지만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겠습니다. 9경주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0경주 승부처 들어갑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죠. 자, 혼합 4군 1700 핸디캡 레이팅 50점입니다. 야, 이거 10경주도 얼핏 보면
대가리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이것도 불안한 인기일이다. 자, 바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메인 승부 10경주입니다. 자, 1번마 스페셜 힐이 강력하게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요. 세 번째 메인 승부. 자, 1번 스페셜 힐의 김철호 기수. 김철호 기수. 인기마만 올라가면 허우적대는 기수죠. 아주 된장짓을 잘합니다. 인기마에만 올라가면. 자, 직전 경주에도 사실 이게 인기 대가리가 팔려줬는데 우리가 원평퀸을 놓고 바이킹하트 9배짜리를 덕분에 짭짤하게 때려 먹었습니다. 얘는요, 승군전에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직전 경주 뭐 다지 김철호 기수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쉐클포드 자마들도 꽤 띕니다. 쉐클포드 자마들도 꽤 뛰는데 김철호 기수 이게 참 기복도 있고요. 그죠? 승군전에 한번 잡바위 때려놓고 그 다음에 들어오고 승군전에 잡바위 때려놓고 자 이게 찬스로 보면 퐁당퐁당 들어오는 차례지만은 못 믿겠다. 선행이나 냅다 쏘면 가능한데 선행 속이 또 난감합니다. 외곽에 7번 날아올라 문세영이가 얘가 가만히 있습니까? 가마 날아올라가 아니라 가마올라 거기에 8번마 어서와 있죠. 9번마 황금꽃도 있습니다. 앞선에 빨리 붙일 놈들이 이래저래 1번마 스페셜 힐이 자 이번 경주 경주거리도 다시 적정거리 1700으로 늘려왔기 때문에 자신감을 표출할 수 있지만 저는 못 믿겠다. 특히 김철호 기수 얘가 인기일이다. 이거 불안해서 못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안 되느냐. 조철이 노릴 하나짜리가 있기 때문에 다행히 자, 그놈의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대가리인데 일본 스페셜 힐이 팔립니다. 아마 현장에서 방어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완장으로 때릴 수도 있겠죠. 자, 현장 예상 꼭 체크해 주시고요. 자,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 세 번째 상한가 현장에서 멋진 한 방으로 여러분들께 선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많이 쉬었는데요. 자 이제 과천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이제 제주경마가 2경주, 3경주, 6경주입니다. 제주 2, 3, 6. 그 중에 메인 승부는 3경주와 6경주고요. 제주 경마 들어가기 앞서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요 영상 끝나면 바로 입금 부탁드리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제주 첫 번째 승부처 2경주 갑니다. 2, 3, 6이죠? 오늘 제주 쪼락마을에서 멋진 거 한 방 여러분들께 때려드리겠습니다. 노리는 놈 조철의 제주경마 느닷없이 한 방 한 방 기가 막힌 거 잘 들어오잖아요. 자 제주 2경주입니다.
자, 10번마 제이킹입니다. 10번마 제이킹. 고맙게 대가리 팔려줍니다. 뭐, 이거 현장에서도 대가리로 팔릴지는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승부처.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요거로 딱 걸린 것 같습니다. 요거 딱 걸린 것 같아요. 자, 10번마 제이킹 정도는 가볍게 때리고 갈 마필인데, 야, 요게 안 팔립니다. 이거 안 팔려요. 배당해야지 삼삼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10번마 제이킹은 직전 경주 두 번, 모두 껍데기 벗겼던 놈입니다. 어디 갔냐? 제주 2경주. 아, 이게 금요일께 나왔었네요. 이런 바보가. 자, 토요일 거죠. 제주 2경주. 제주 3경주, 제주 6경주입니다. 자, 먼저 제주 2경주의 10번마 제이킹. 직전 경주 모두 인기 대가리 팔렸던 놈이에요. 왜 그러냐면 6번 이제 승군전에 너무 좋았던 모습 앞선에 딱 붙여가지고 경주거리가 느니까 한 템포 늘어지더라. 그 다음에 또 100m가 늘어났는데 또 대가리 팔려요. 역시나 다 와서 또한 템포 모자르더라. 또 대가리 팔려요. 왜? 상대가 그만큼 약하다 이거죠. 상대가 약하다. 그건 자기네들 생각이죠. 요번 경주, 이런 틈을 호시탐탐 노리는 놈들이 한 두세 마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주는 충분히 요거는 달러 박스로 공략을 한번 해볼 만하다. 10번 제이킹의 대가리 팔리는 거, 현장에서 좀덜 팔릴 것도 같아요. 다른 마필들이 혹시 바람 불 수도 있는데, 혹시 바람 불수 있는 그놈이 아마 대가리일 겁니다. 조철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분명히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그래도 배당은 짭짤하게 나올 거다. 자,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 짭짤한 배당,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오늘 제주 첫 번째 메인 삼경주입니다. 자, 요거는 예측권 20장. 한방 찍어 먹습니다. 한방 찍어 먹습니다. 뭐, 긴말 없이 이거는 딴 놈들이 팔려주면 땡큐다. 혹시 불안하다고. 자, 2번마 황해비천입니다. 2번마 황해비천이 승군전이다.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배당판이 그래서 올라가면 땡큐하고 더 삽니다. 자, 첫 번째 메인 요건 20장인데요. 조철이 대가리라면 대가리예요. 자신한다면. 자, 2번 황해비천은 대가리다. 안쪽에 뭐 1번 명인황제, 안쪽에 1번 명인황제 좀 빠르죠. 거기에 옆에 3번 월출 뭐요 정도인데, 3번 월출은 2번 황해비천이 훨씬 빠르다고 생각이 되고, 문제는 이제 명인왕제입니다.
요놈이 공백 이후에 이제 나왔는데, 김홍건이가 선행으로 한번 출라해 본다. 그건 뭐 자기네가 어떤 작전을 올리던, 그건 그 사람들이 하기 나름이지만, 출주 공백도 있었고요. 무거운 부담 중량에 상당히 한번 재볼 확률이 많다. 자, 명인왕제. 가능성은 있는 마필이지만, 자, 2번 마, 황해비전, 전현중 기수. 오랜만에 줄어든 부담 중량에 멋지게 선입견기 한번 때릴 것으로 보입니다. 뭐 1번 명인왕제가 가면 그 옆에 딱 붙여서, 아니면 그 안쪽에 딱 붙여서, 꽃자리 잡고, 전개도 잘 빠진다. 최근 3연속 입상인데요. 이번 경주 승군전이죠. 황해 비천입니다. 조철이 인정하는 대가리 2번마 황해 비천을 놓고 예측권 20장. 자, 후착은 이놈저놈 많이 팔립니다. 복병들도 있고요. 한 방짜리 조철이 골라놨습니다. 여기는 주력 한 방이 맞아야 되는데, 큰 고배당은 아니지만요. 주력 한 방짜리 노리는 놈이 있기 때문에,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방. 상한간방 찍어낼게요. 자, 3경주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주 6경주 메인 승부. 제주마 1등급 1300, 핸디캡 레이팅 125점까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주입니다. 1등급에 1200, 1300. 항상 터지는 경주입니다. 항상 터지는 경주. 자, 어떤 놈이 대가리인지도 몰라요. 뭐 이룰성의 신앙태자, 달빛창가, 백만장자, 미래세상, 명품세계, 자유날개까지. 항상 그놈이 그놈인데 그때마다 달라지죠. 왜 그래? 출주 주기도 있지만 경주거리 1200에서 1300, 1400. 거기에 부담 중량. 항상 혼전이죠. 그거를 계산을 잘해야 돼요. 여기서 최고 중량 받은 게 백만장자 62kg예요. 최저 중량 받은 게 푸른 물결 51이에요. 무려 11kg가 차이가 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1kg. 이런 게 1등급 경주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대가리를 잘 잡아야 되는데, 이런 혼전에서는 노릴 놈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한 놈만 팬다. 자, 두 번째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승부. 뭐 상한가 한 방. 멋지게 한방 때릴 겁니다. 조철이 노리는 한 방. 한 놈. 조철이 달러 박스. 현장 가면은요, 여기 사전 인기도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제주 경마는 바람이 많이 불죠. 다 인정할 것이냐? 인정할 건 인정하고 무시할 건 무시해야 됩니다. 조철은 소스를 갖고 경마하는 예상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소스만 믿고 들이대는 그런 의미 없는 예상은 예상이 아니죠. 소스도 공부를 해야 소스를 받아 먹습니다. 조철은 그런 거 소스 없어도 현장에서 배당판만 잘 봐도, 배당판만 잘 읽어도 그런
소스 같은 거, 게 소스가 맞는지, 진카 소스가 맞는지, 배당판만 봐도 캐치가 다 되기 때문에, 저보다 물론 더잘 보시는 분들이 당연히 계시겠지만, 그래도 마판 30년 동안 실전 베터로 갈고 닦은 촉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겐또죠. 경마에서 겐또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아무리 소스 받아도요, 겐또 없으면 다 뒤지는 거예요. 촉이 있어야지, 촉이. 자, 말이 길어지는데요. 자, 육경주 김바람 코너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조철의 달라박스 대가리 한 놈. 별 팔리는 한 놈입니다. 별 팔리는 한 놈이 이번 경주는 대가리다. 요 놈을 달라박스 놓고 자, 멋지게 상한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육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29일 토요 경마 과천 제주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조철의 승부 경주는 조철도 같이 들어가는 베팅입니다. 예측권 10장, 20장, 5장, 저보다 센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만큼 또는 더 세게 또는 더 많게 승부를 보는 예상가입니다. 말로만 떠드는 예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 조철을 믿고 오늘 금요 경마 후반부에 좀 실망스러웠는데 자, 토요 경마 오전장부터 한번 열심히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저는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